오늘 부활주일이라서 욥기서는 잠시 멈추고 오늘 부활이란 뭔가라는 시각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주변에 그 부활의 언저리에서 일어났던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그룹들을 살펴보면서 2000년 후 오늘 부활을 맞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보도록 하죠. 우리 27장 57절을 먼저 보실까요?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라. 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요한복음 19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는 어느 제자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그런 사도들, 열두 제자들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의 의미는 수동형인데 이런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소문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젖어든 조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도 아니에요. 열두 제자와는 그래서 확연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표현처럼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공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그룹에서도 좀 조심스러워서 신분을 감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 해프닝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회장이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회장이 졸업을 하니까 전도사가 당연히 축하를 하러 갔겠죠. 근데 그 옆에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고 누구셔? 누구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뭐 우리 그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선뜻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아는 분이야. 얼버무려요. 왜 그러지? 근데 좀 이따 그 친구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막 같이 찍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놀라면서 너 교회 다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4년을 전혀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닌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죠? 어떻게 4년 동안을 대학부 회장까지 하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걸 옆에서 매일 만나는 친구들과 전혀
그쪽 부분에서는 나눔이 없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었겠죠, 나름대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말았는데, 요셉은 마가복음에 보면 존경과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그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지는 성경의 소상이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는 거예요. 조금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제자겠죠. 자, 근데 자기가 신앙하고 또 평소에 마음에 존경을 담고 있던 그분이 어느 날 로마 제국의 선고에 의해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그냥 입꾹 다물고 아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뭐 그리고 삭히거나 그 모르는 척해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장례를 치러 드릴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이에요. 평소에는 은둔 형처럼 믿다가 정작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커밍 아웃을 하고 그분의 장례를 십자가에 처형된 그 시신을 장례 치르겠다고 나서니까 독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겠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그가 그 처형되어가는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의 어떤 역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그룹을 좀 볼까요? 여인들입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57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아마 이제 재력이 좀 있었으니까 무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새 무덤이에요.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이 돌은 웬만한 사람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돌의 크기가 아닙니다. 근데 61절을 볼까요? 아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61절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네,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가까운 곳에 몇 명의 여인들이 앉아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 정통 사회 통념은 여인들이 증인으로서 뭔가를 증거하는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여자를 당시에는 숫자에도 넣지 않던 때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증인으로 역할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또 여기 역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증언자를 누구로 설정합니까? 여인들로 설정을 해요. 자, 이 여인들이 28장 1절을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거죠. 8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처음으로 터치한 존재도 여인들입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다른 복음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또 먼저 보인 여자도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과거에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렸던 여자의 이야기를 유대 당시 사회에서 누가 신빙성 있게 그러니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다음 절 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멀찍이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음 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러분 이제 앞을 좀 봐주세요. 계속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3년 동안 거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어때요? 계속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언저리에는 이런 아이러니한 역설을 담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가장 부활을 믿어야 될 사람들은 듣고도 믿질 않아요. 그런데 가장 부적격자들인 여인들은 그 부활을 믿고 전하는데도 믿어야 될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그룹이 하나 존재합니다. 경비병들입니다. 20몇 장을 보시냐면 28장 2절을 보세요. 이제 무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이 돌은 누가 굴렸습니까? 사람이 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어 그 돌을 굴려버렸어요. 죽음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자,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쇼킹한 장면을 연출 안 했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놀랬는지 전부 죽은 사람 같이 됐다.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엄청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쇼킹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하러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 모인 것도 불법이에요. 안식일날 이런 정치적인 논의를 위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중에 빌라도가 뭐라고 너희들한테 왜 경비를 이따위로 썼냐 시비를 하면은 우리가 너희의 백그라운드가 돼서 압력을 가해서 별탈 없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거짓으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도둑설을 퍼뜨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경비 섰던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유포합니다. 자, 사실은 여자들도 여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이 리얼한 부활의 현장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목격한 그룹이 있다면 이 경비병들입니다. 그리고 그 쇼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런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목격한 부활을 완전히 뒤집고 도둑설의 유포자로 앞잡이가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 거죠. 왜? 아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죽은 자같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돈 몇 푼에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거짓말을 만든 게 역으로 얘기하면 부활의 진정성을 사실 역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오히려. 근데 거짓의 도둑설의 유포자들이 되는 단초가 되었어,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이걸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아, 영적인 복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룹에서도 보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고 또 받아들이는 감도가 틀려요. 등록한 지 몇 달 안 되는 어떤 새신자는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 상황 같은 심령에다가 물을 쏟아부어도 쭉쭉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목이 마르고 허기가 지고 가난해져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오랜 세월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에 있는 건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도 신앙이 자라질 않고 회의에 빠지고 좌절에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무슨 논리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럼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시편 1편의 그 아슈레의 복처럼 아, 이건 이 경비병들이 영적인 복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백부장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보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고백을 해요. 또 한평 강도는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한평 강도는 계속 저주를 하고 끝까지 악담을 퍼붓고 죽어요.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회 때에 제가 지난 한 주도 이렇게 새벽기도 우리 청년들 나오는 걸 보면서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이 뭐냐면 제들은 어쩌다 저런 복을 누릴까? 예? 제들은 어쩌다 저런 복을 누릴까? 그것도 가장 피가 뜨거운 청년의 때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그 쉬운 줄 아세요? 가장 잠이 많은 나이거든요. 저희들은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으니까 잠이 안 와요. 에? 자고 싶어도. 근데 청년의 때는 그저 머리만 대면 그냥 혼수상태로 들어가는 나이인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서 그래도 기도하고 또 새벽밥 먹고 출근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의 그 새벽을 깨우는 귀한 걸음들이 귀하긴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걸 보는 거죠. 쟤들은 참 복이 많다. 저 친구들은 복이 많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심장을 때리고 울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원초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아니, 경비병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방금 예? 죽은 자같이 된 그런 영적인 쇼크를 경험하면서도 목 얼마 안 있다가 보고하러 가서 돈 준다니까 지 눈으로 너무 선명하게 본 현장을 갖다가 싹 거짓말로 뒤집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복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뭘 대수냐. 장자 너 가져라. 난 빨리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겠다. 근데 야곱은 배가 고팠으니까 죽을 끓이고 만들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어떻게 장자를 중간 그릇에 거래할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말은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야곱에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걸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살면서 이 복을 누릴 때 그것이 요셉의 복이에요. 시대가 덤벼들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편든 요셉을 한 시대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룹으로 제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엄중하고도 역사적인 현장에 코빼기도 안 내밀다가 16절 보시면 이때 나타나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왔죠. 당연히 예수님의 처형이 예루살렘 근교에서 벌어졌으니까 이 140km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 만에 단박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최소한 3, 4일은 걸려야 돼요. 어쨌든 터벅터벅 걸어서 왔을 거예요. 예? 갈릴리까지.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을 거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귓구멍에다가 말씀을 먹여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의심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예? 의심이 불신앙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3, 4일을 걸려서 걸어왔더라도 그거는 아주 연약함에 근거한 신앙이지 불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했다고 무조건 틀렸다. X자를 그어버리면 안 되죠.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직도 너무 철딱선이가 없어요. 이 도마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문을 닫아 걸고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도마가 이 도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찔린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만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그 도마가 나중에는 인도까지 건너가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는 기독교 전승이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도 의심하는 제자들이라면 저 같으면 아유 너희들은 아직 좀 멀었다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좀 보자 나중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다시 16장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 돼요?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므로 주께서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하셨다 라든지. 예? 근데 그 위대한 사명을 이런 무지랭이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맡기고 가요.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수전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예수님의 맡겨진 사명 아닙니까?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 겸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에게 왜 이런 위대한 사명을 부탁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들 속에 3년 동안 어쨌든 뭐 주사 들은 게 있을 테니까 언젠가는 그들이 철이 들겠지. 그 속에 어떤 여지가 가능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래도 이제 뭐 시간도 없으니까 운명에 맡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맡겨 간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이 믿고 그 말씀이 저들을 함께할 것이다. 둘 다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꿈을 주실 때는 여지나 가능성이 있어서 꿈을 맡기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1장서부터 28장까지 수미상관법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 뭘로 시작해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할 때 내년 이맘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면서 무슨 별명을 붙여주십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절한 연약함, 눈물,
아픔, 시련, 좌절, 넘어짐, 그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체휼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뭘로 끝났어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지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연약한 거 알아요.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넘어짐 속에, 그들의 망설임 속에, 그들의 의심 속에 예수님이 세상 끝이 나는 날까지, 그들이 숙제를 다, 인생의 숙제를 마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보다 더 확고한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위대한 사명에만 적용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시콜콜한 현실을 또 한 페이지를 넘겨야 되고 한 주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 여전히 오늘도 내 연약한 모습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너무도 선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부활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분들인 것이 절대 좌절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는데 예수님이 꼭 붙드시고 어델 이러시는 거예요. 어델, 예?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네 죄값을 지불했는데 네가 뭐라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취소시키려고 그래. 취소되지도 않지만 믿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붙들린 이 구원의 언약과 완성의 자리까지의 약속은 너무도 확고하고 선명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여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언저리에 인생 군상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끝에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내가 사는 이유고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지친 걸음에 깊은 희망과 소망으로 이끄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